국내 대기업 벤처 캐피탈 수석 심사역을 맡고 계시는 김기영 박사께서 제2의 전성기 맞은 바이오벤처 VC의 역할은 이런 주제로 한 20분간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네, 그 오늘 제가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바이오벤처 안에서 VC, 벤처 캐피탈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바이오 투자 현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뭐 최근 뭐 한두 해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이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9년에는 전체 VC 투자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조 원 정도가 바이오 그리고 의류 산업 쪽에서 이루어졌고요. 이 포션으로 따시면은 전체 VC 투자 금액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는 올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한 4천억 페이스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또 올 하반기에는 아마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VC 업계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요. 이 스타트업, 그러니까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스타트업들 중에 VC 투자를 유치한 곳들이 한 30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15년에는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거의 3배 정도 되는 수치로 성장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각각의 스타트업들이 평균 투자 유치 금액은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VC들이 일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티켓 사이즈, 이 체크 사이즈가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바이오 투자 쪽은 좀 더 티켓 사이즈가 큰 편이다. 평균 투자 금액이 좀 더 큰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놓은 거는 이제 국내 주요 바이오 투자 VC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모든 VC들이 다 바이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IT 플랫폼에만 집중해서 하는 곳들도 있고요. 어떤 곳들은 컨텐츠에만 집중해서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바이오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회사의 역량과 자원을 많이 몰고 있는 그런 VC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 몇 가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터베스트라는 곳이 있고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한투파라고 하죠. 또 데일리 파트너스, 이 네 곳이 작년 기준으로는 가장 액티브하게 VC 투자를 한 곳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수로 따지면 가장 많이는 이제 한투파에서 19개까지 한 해에 투자를 했고요.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인터베스트가 945억 원, 거의 1조 원이죠. 굉장히 큰 금액의 VC 투자를 작년 한 해에만 집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어쨌건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VC가 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알겠고 뭐 대충 흐름은 알겠는데 그 얘네들이 진짜 하는 게 뭐냐, 얘네 역할은 뭐냐, 이게 아마 제가 오늘 답변을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벤처 캐피탈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벤처 캐피탈, VC란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의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을 말한다. 주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영이나 영업의 노하우 등이 없는 초창기의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벤처 캐피탈은 말 그대로 모험 자본, 벤처라는 게 모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캐피탈이 자본이고, 그래 모험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모험 자본을 기술력이 뛰어나고 특히 초기 혹은 이제 중기 정도 되는 스테이지에 있는 업체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업이다, 금융 자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스의 구성이랑 구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제가 바이오 스타트업들이나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만나 보면은 이 생각보다 이 업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업의 구조를 모르다 보면은 이 VC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들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시너지를 내는 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 VC의 구성과 구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크게 이 세 가지 파티, 세 가지 스테이크홀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LP라는 존재가 있고요. 또 벤처펀드 GP가 죄송합니다. 벤처펀드 GP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크게 이 세 가지로 세 가지의 플레이어들로 산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LP들은 저희가 리미티드 파트너스, 그러니까 유한책임 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VC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연기금 같은 데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뭐 대기업 등 등등 이런 곳들에서 VC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준다. 또 그걸 우리가 LP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돈을 받아서 GP들이 벤처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 벤처펀드를 운영하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벤처캐피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벤처캐피탈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창업투자회사, LLC 그리고 신기사 이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눠집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한 각각의 유형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과 특징 등이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C들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게 또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여기 보이시는 업체들 일단 위에는 해외 업체들이죠.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업체들이나 국내에서는 소카, 토스, 쿠팡, 직방, 에이블리, 무신사, 블루월,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아시는 그런 업체들일 것 같은데요. 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VC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다. 받은 스타트업으로서 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함은 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전 세계 탑10 기업들을 발라봤을 때 그 중에 7개의 회사가 VC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벤처캐피탈이라는 자본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막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제너럴하게 모든 산업에서 VC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영역까지 들어왔을 때 VC의 역할이 뭐냐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VC는 창업자의 개발 열정에 공감하고 같이 참여해서 매니지먼트나 파이낸싱을 통해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 저희가 이 바이오 투자 쪽을 볼 때는 크게 다섯 가지 그런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비즈 대우적으로 첫 번째는 기술 창업자, 그리고 경영 전문가, 투자자,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기술 자문. 크게 다섯 가지 스테이크홀더로 나눠서 저희가 바이오 업체를 보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술 창업자와 경영 전문가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자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건 지금 미국이나 선진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창업자와 경영 전문가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또 VC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영 전문가들을 잘 찾아서 매칭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기술 창업자분들께서 이 경영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V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노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매칭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좀 상당히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의 역할이 당연히 있겠죠. 투자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라는 게 좀 상당히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니콘들도 하루아침에 나오는 곳들은 없고요.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저희가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 보고 있는데, 이 바이오나 헬스케어로 넘어오면은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10년, 15년까지도 보고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그 긴 기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스타트업들, 그 업체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이 막대한 양의 그 자본과 그 적절한 캐피탈이 적시적소에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할 수 있냐? 바로 VC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VC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지를 좀 나눴을 때 그 기본적인 리서치가 이루어지는 단계, 뭐 프리클리니컬 단계, 아니면 뭐 임상 초기 단계에서 조금 가장 액티브하게 이 VC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 업체들이 오랜 기간 긴 호흡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VC들이 캐피탈 파이낸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표를 보시면요, 여기 CVC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 프리클리니컬 단계나 뭐 저희 임상 초기 단계에 CVC들이 좀 CVC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CVC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영어로 그 Corporate Venture Capital이라고 해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해외에 있는 뭐 빅 파마들이나 뭐 여기 오신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큰 그런 제약회사들도 적극적으로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VC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이자나 노바티스나 이런 곳들도 상당히 액티브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이런 대형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이 초기 단계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때부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고 나중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좀 과감하게 그런 초기 단계부터 들어와서 이런 에코시스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 건수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수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 그 창출해내는 매출도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 이 CVC들이 업계에 대해서 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상당히 좋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발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 VC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글로벌 진출을 돕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저희가 보통 일단 이런 바이오나 헬스케어를 하시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국내에 리미트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도 글로벌로 글로벌리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인식은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술 창업자분들이 이런 걸 다 챙기시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군가 이런 거를 잘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협력자 혹은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벤처캐피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VC들 중에 그런 해외 네트워크가 특히 좋은 기관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나중에 레이터 스테이지나 나중에 그 프로덕트를 글로벌리 스케일러블하게 만들 때 상당히 많은 밸류애드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실제로 하나 팁을 좀 드리면은 이 투자를 받으실 때 그런 포인트를 좀 잘 고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10억 받겠다, 30억 받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밸류애드를 해줄 수 있지? 내가 글로벌 진출을 했을 때 이 VC들이 나한테 뭔가 커넥터 역할을 해줄 수 있어? 링커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투자를 받으실 때도 라는 말씀을 심사역으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해드린 부분을 정리 플러스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VC 투자 유치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시그널 효과가 있다. 뭐 예컨대 뭐 제가 예전에 투자 팀장으로 근무했던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있는데, 뭐 스톤브리지 벤처스한테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쟤네 나쁘지 않네, 그래도 뭔가 있나 보네라고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밸류 애드, 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앞 슬라이드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선배 기업의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든지 뭐 인적 자원을 연결해 주거나 매칭해 준다든지 혹은 이제 추가 투자 유치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밸류애드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엑시트 할 때 이 V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시는 게 뭐 물론 저희가 선의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금전적인 리턴, 이 파이낸셜 리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창업하신 분들이 유의미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좀 버시고 엑시트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죠. 뭐 M&A를 하건 IPO를 하건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VC라는 기관이 초반부터 같이 처음부터 파트너로서 성장을 하고 또 도움을 받는 게 이런 엑시트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 나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그 VC들이 그 브릿지 역할을 많이 실제로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더 VC 투자를 잘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다 지금 강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저는 VC 투자의 본질이 심사역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이 네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인즉 위험은 굉장히 높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 벤처 캐피탈 파이낸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결이랑 굉장히 잘 얼라인되는 게 바이오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실패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에 상방에 터졌을 때는 또 그만큼 막대한 그런 저희가 또 리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VC랑 바이오라는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 상당히 결이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포인트를 시장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린 자료이긴 하지만 2016년부터 꾸준히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저희가 볼 수 있고 비중도 25% 이상 되는 수준을 거의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이 VC들, 저 같은 저 말고도 다른 VC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바이오 투자가 VC와 상당히 결이 잘 맞는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를 저희가 시장에 투자되는 이 돈, 투자금의 금액으로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기술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건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 스타트업이나 헬스케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기술력이 좋으신 분들이 기술만 믿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뭐 중원부원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당히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긴 호흡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분명히 파이낸싱이 잘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스타트업들을 하시는 분들,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하시는 창업자분들은 기술만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게 오랫동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반을 잘 만드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본, 이 파이낸싱이라는 것도 상당히 크리티컬한 팩터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게 벤처 캐피탈이다 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드리면서 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영 수석 심사역 정말 가치 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VC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뭔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술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바이오 테크놀로지에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뭐 리스크가 좀 존재해서 이제 그런 매니지먼트 필요하고 융합적인 특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큐뮬러티브한 특성이 있어서 뭔가 모듈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 사이언티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산업인데 그런 기술적인 특성들 때문에 VC로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게 없는지 VC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좋은 기업을 스카우트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코칭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특성이 그렇게 이제 좀 다르고 좀 소위 얘기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스카우트와 코칭의 측면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VC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심사역과 비바이오 심사역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심사역들이라 하면 이런 바이오나 헬스케어만 집중적으로 보는 심사역들이 좀 따로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의사 출신이신 분들이 이 VC로 넘어오셔가지고 뭐 이런 심사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파이낸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코어는 기술이겠죠. 이 기술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단순히 뭐 창업팀만 보고 바로 이렇게 투자를 집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뭐 그 창업자도 있고 그 창업자랑 같이 일하는 분들도 있고 이 기술에 대한 검증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문단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최종 투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나 또 그걸 반대로 해칭할 수 있는 방법도 공존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력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잘 개발하는지가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바이오 벤처를 보면은 개발 상황하고 어떤 투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어떤 투명성이나 그런 게 많이 아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코칭을 어떻게 하시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상무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그 하우스 안에서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밸류 애드를 드리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근데 또 좀 재밌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그런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게 실은. 대다수의 VC가 내리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그 저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창업자분들이 계시는데 어설프게 코칭하고 멘토링 할 바에 차라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믿자라는 그런 센티멘트가 좀 더 많이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외적인 부분들 혹시 뭐 사람이 필요하다 혹은 경영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파이낸싱이 빨리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VC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긴 하시면 상무님께서 예. 글로벌 네. 진출도 도와주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사실상 뭐 대부분의 이제 스트래틱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통 M&A가 더 주요한 엑시트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엑시트로. M&A 되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이 왜 이제 이런 아직까지 그런 게 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직 그런 매물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까지는 적어서 네. 그런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일단 그런 M&A 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덜 mature한 상태인 것도 있겠지만. 전 가장 큰 건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IPO가 좀 상당히 용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도 한국에 있는 IPO 조건이 좀 덜 까다롭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와서 IPO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밸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IPO에 대한 그런 액세스빌리티가 조금 더 괜찮기 때문에 M&A가 약간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저희가 이런 큰 매물이 이루어질 만큼의 연구 성과와 약간 뭐 초월태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고 해외에서도 해외 VC들도 그 국내 기술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지만 뭐 그런 이제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VC에서 단독적으로 M&A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죠. 그렇죠. 일단 VC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VC를 연결해 주면은 M&A보다는 이제 세컨더리 세일이라고요. 이제 구조 매각을 하는 방향을 통해서 창업자들의 지분을 일부 팔아준다든지 혹은 저희 VC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해외에 있는 더 대형 VC나 PE들이 그런 구주를 떠가는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구주를 뜨는 거랑 M&A 되는 건 조금 다른 거거든요. M&A라는 거는 뭐 예컨대 이번에 수아랩이 전체 통째로 이렇게 인수됐듯이 이 통으로 약간 같이 멀시가 되는 건데 그 구주 세컨더리 세일은 좀 있는 편이지만 M&A는 아직 그 프리퀀시가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김기영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강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